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이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보내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이러한 논리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좀 다른 또 논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논리냐니까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메시지죠. 우리 멤버가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왔다면 그 메시지를 다른 멤버들에게 다 전파를 해줘야 되죠. 그죠? 이게 일종의 그룹 채팅, 그죠?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룹 채팅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다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if else 문장을 다시 쓰는데 if 문장을 넣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온 사람이 이미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리스트 여기서 쓸수 있는 거죠. 요겁니다. is in list. 그래서 is in list, sing 리스트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있느냐 하는 거죠. sing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리스트에 있느냐. 리스트는 이 리스트죠.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글로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그래서 뭐예요?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온 메시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 그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죠. 그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로서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멤버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컨트롤에서 for each 이겁니다. for each 아이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서 for each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인데 요것은 이렇게 그냥 글자로 아이템이라 적어도 되고 또 다른 글자 뭐 뭐든지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적으면 됩니다. 근데 좀 편의상 아이템이라고 적었어요. 뭐라고 적든 간에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인데 여기서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For each item from broadcast list. 그죠? 그럼 broadcast list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냐니까 뭐 to 하고 이거는 뭐 굳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아니면은 for each item 이거보다도 조금 더 있는 여기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있는 것보다는 일련 번호가 없는 걸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바꿨어. 얘는 지워버리죠. 얘도 지우고. 이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t입니다. 마찬가지로 set에서 testing 1의 폰 넘버를 이 아이템으로 하는 거죠. 그죠? get 아이템에서 여기다 가져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날려버리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더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서 보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send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스트에 있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보내오면은 그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를 그 리스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좀더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디자이너 화면에서 보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들이죠. 요것들이 화면에 표시되게끔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뭐 추가해주냐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의 텍스트를 설정해 주는 건데 요것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날려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요걸 가져다 놓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아니죠. 엉뚱한 걸 제가 설정을 했네요. 다시 취소입니다. 취소하고
이거죠. X 가져야 되겠죠. set broadcast list 여기인가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텍스트죠. 텍스트를 여기다가 요 녀석 가져왔어. 요걸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번거로우면 그냥 위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아무거나 복사해서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여러분들한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리적 구조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리스트에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메시지를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이템마다 다 이걸 보내주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처음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에게도 이걸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 그룹 채팅할 때 그런 게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명이서 그룹 채팅을 한다. 내가 뭐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입력을 했으면은 그 내가 입력한 내용이 나를 포함한 다른 4명에게 같이 다 이렇게 전송이 되게끔 하는 건데 근데 굳이 나는 굳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전송받을 필요는 없다 싶으면 그 부분을 빼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